7개월의 수강 기간 동안 6~7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지식이 되고 포트폴리오가 되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하만 세미콘 아카데미 반도체 설계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하만 커넥티드 서비스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다빈입니다. 하만 세미콘 아카데미 반도체 설계 과정이 기업 연계 프로그램이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과정대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7개월 과정 수료 후에 추천을 받고 면접을 본 뒤 바로 하만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전공이 전자정보공학과였습니다. 친구가 먼저 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취업에 성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공을 하긴 했지만 학부에서는 아무래도 이론 중심의 수업들이 주가 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직무로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센터 교육과정은 실무 위주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무적인 스킬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직무로 설계된 반도체가 이상이 없는지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반도체 설계에 대한 실습을 위주로 교육을 받았고 검증 직무는 이런 설계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무리 없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7개월의 수강 기간 동안 6~7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베릴로그로 RISC-V CPU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반도체 설계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C로 구현한 인베디드 시스템, PCB, 레이아웃 등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직무가 잘 맞는지 알 수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완수하면서 그것을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지식이 되고 포트폴리오가 되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선임분들도 서울기술교육센터에 하만 아카데미 출신분들이 많고 신입들도 이곳 출신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많은 수료생들이 입사하고 있는 것은 센터의 교육에 현장 적응이 좋고 수료자들에 대한 기업의 평가도 좋다는 반증이겠죠? 아카데미를 다니기 전 혼자 취업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전공 지식과 실무 경험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교육을 들으면서 저의 직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신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실습 경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전공생도 수강할 만큼 기초부터 탄탄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들으신다면 무리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